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3% 증가하는 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데다 내수도 부진했던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